어, 저기 있네, 저분들. 촬영 괜찮다고 이야기 했나요? 네. 아, 네. 쟤네들 뭐 직업이 그냥 찍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네. 같이. 예. 네. 네. 미카라고 하고요. 예. 네. 네, 미카 여기 인플루언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틱톡커. 네, 틱톡커. 아, 틱톡커. 이건 이제 동생이도 하고, 네. 또 틱톡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서현이라고 해요. Would you mind if I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or Russian? Russian. 네, 저는 제이라고 합니다. 유튜버입니다. 트래블 유튜버. 오늘 뭐 식사하셔도 되고. Let's go. 저희는 인터뷰. 어,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 세 명이나 있네. 어, 제 얼굴에 뭐가 있는데요? 어, 얼굴에. 오, 하트. 어. 네, 안녕하세요, 최코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알마티고요. 오, 유럽 통. Yeah, basketball. Playing basketball. For basketball. Yeah. Okay. Yeah. 지금 틱톡 가는 거예요? 틱톡? 네. 틱톡. 아, 네. 틱톡 그리고 러시아 드라마. 아, 러시아 드라마 네. 하고 있어요. 네. 어, 뭐. 아, 저는 의사 대학생이에요. 아, 의사 대학생. 네. 아, 그래. 말씀하셨는데 의과 지금 공부하시고. 아, 이 친구도 의대생. 두 분 다 의대생? 네, 의사 전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친구 의대생이고. 와, 두 분 네. 공부도 잘하는데 이런 것도 하시네요. 아, 틱톡이었나? 틱톡 그거 안 하시네. 틱톡 그 감성이 네. 짧게 뭔가를 네. 짧은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 힘들다. 오늘 좀 한번 가게 주세요. 네, 또 시간 가까이 나오지 팀이니까 그냥 사실 오늘 제가 온 이유가 그 두 분한테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MZ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카자흐스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온 거라서 그냥 오늘 원래 두 분이 하시는 하루 일상을 저랑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좀 자기가 16살, 20살 때 종업원을 일하면서 벌어둔 돈이 한 455만 땡기니까 벌어둔 50만 원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였다면 지금은 16살, 20살 이런 친구들이 피트웍이나 이런 걸 병행하면서 수익을 뭐 3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거 뭐예요? 말했어요? 아, 차. 네, 차예요. 미숫가루 같구나. 네. That's your village. It's so delicious. 오케이. 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연이에요. 저는 코리아인이에요. 네. 어, 저는 액터 그리고 모델 일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1년 전 틱톡을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면서 마음을 맞는 틱톡커들이 한 4명이 모여서 크루를 만들었대요. 네네네. 그 크루의 구독 수가 한 100만 명 되고 100만 명. 자기 개인만 봤을 때는 한 30만 명 정도. 어, 엄청 많네요. 두 개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누가? 어, 누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안 누가? 궁금해서 시작하면 맛있게 드세요. 네, 선생님 씨 맛있게 드세요. 미카 씨도 맛있게 드세요. 그래야 합니다. 선생님 씨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네요. 네. 저는 한국어 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더 잘했어요. 지금 안 잘했어요. 아, 괜찮아요. 천천히 뭐 천천히. 아, 왜냐하면 네. 저는 미플이야. 성경. 아? 성경. 성경 니키다요. 성경은 아닌 거. 아, 저번에 만났던 저랑 같이 고려인 분들 뵈러 갔던 네. 그 수사님을 전도사님의 거의 뭐 양녀처럼 되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네. 돌보시고 하신 거죠? 네. 어, 이 학생이라 박사권을 다시 기다리세요. им многим сейчас нужно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даже без средн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е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제 생각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캐릭터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잘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인천이 맞나? 아프리카 TV? 아, 예, 아프리카.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 지잖아요. 좋아요. 아프리카도 많이 해요. 있어. 네. 그 플랫폼. 네. 아프리카 TV. 해보고 싶어요? 이쁜 여자를. 아, 이쁜 여자 많다고요? 네. 잘생긴 남자도 많고. 근데 뭐, 서윤 씨도 만약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은, 뭐, 아주 시도는, 전 항상 시도는 응원하기 때문에. 바꾸러 볼 컨텐츠 스토리, 너, 아프리카 TV. 근데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본인의 컨텐츠가. 너, 바꾸러 중이 플랫폼에. 맞아요. 파이팅 하세요. 아직 그렇지, 어리니까, 18살이니까, you can do everything. 너무 하면, 반대로 질문했을 때, 회사라는 직업 확실하게 있는데, 이걸 도전해본 얘기가 있냐, 이런 것이다. Поэтому в этом плане тоже очень важно. 왜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틱톡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한국이란 나라에서 의사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의사가 한 달에 버는 돈을 틱톡에서 어려운 자리 잡으면 하루에 벌 수 있대요.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의대 다니시니까 졸업하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 의사 되면 또 다음 이거 풀어서 꼭 실례냐 사람한테 쓰려고 사람 아버지 의사예요. 아 그래 아버지 의사시구나. 아버지 병원 있어요. 병원. 아버지가 자기 병원 있어요. 아 병원장 따님이시구나. 받아주셨네요. 국립이 아니라 사립병원일 경우에는 한 50만 땡기 합돈으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커리어 사태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맞아, 뭐,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실습 동안은 거의 택시값도 안 난다고 봐요. 그러면은 개원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개원하는 돈은 좀 500만 볼 수도 있고 300만 볼 수도 있고. 그럼요. 개원을 하면 좀 잘 봐요. 근데 개원을 하기까지가 그렇죠. 오래 걸리죠. 보통 그냥 하면 10년에 15년 걸리는데 개월하기까지 아버지 아 조금 더 времени опустите, пожалуйста. 너무 очень долгий процесс. Мне папа говорил. Надо чувствовать запах денег. 아버지가 이제 두드림새를 맡아야 된다고 했고. 야, 의대를 4년 다녔고 거기다가 대학 아마 2년을 더 석사하는 걸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전스 이제 뭐냐 한 동안 한 2, 3년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의사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돈을 이제 뭐 네. 150만 원 벌 수 있다. 네. 그때 이제 150만 원도 못 받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를. 네. 그러고 나서 경력이 좀 쌓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개원을 하려면 또 개원을 그냥 딱 하는 게 아니라 뭐 장소도 구해야 되고 맞아요.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25, 26이니까 한 50 돼서야 뭐 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뭐 들어요? 아리랑 마테리? 진짜 듣는 거예요? 네, 진짜. 오. 좀 잘 특이해. 부드럽다 이. 가장 여자들이 네. 한국 남자를 좋아해요. 오, 진짜 요즘에 좋아해요. 네. 왜 그래요? 왜? 아, 한국 남자를 너무 잘생겼다. 아. 아예. 아, 예. 감사합니다. 틱톡 쪽은 네. 많은 여자 틱톡 여성 인플루언서분들이 네? 이제 한국 스타일 많이 따라한대요. 아 많이 따라한다고요? 네. 서윤 씨 보통 이렇게 밥 먹고 어디 가요? 나 모에도 집 가요? 네 집에 가요? 네. 집에서 뭐 해요? 넷플릭스 라면 넷플릭스 라면 먹어요? 네. 그리고 공 롤 도타츠 오버워치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어? 가셔도. 오. 이런 느낌이구나 진짜. 오, 저기 설산이 있네요. 여기는 지금 아, 한여름인데. 완전 소리예요? 아, 야, 하초. 그리스 캐티스. 와,
식구를 사오자.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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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와, 저 동네 건물이 다르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되 어둠을 밤이라 불때 날리더라. 와.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한글 배우기 성경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둘이요. 틱톡 컨텐츠 찍을 거래 지금. 오, 너무 좋아요. 그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 빨리 먼저 поставить как он стоит. 귀여운이. Let's go. 며칠 전에 만났어요, 레몬님. 네, 같이 고려인 만나러 갔어요. 네. 쟤는 힐러인가? 힐러 아닌가? 오, 오 너무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요? 오, 세신. 미카랑 서현 씨 한국 음식 좋아해요? Korean food? You like it? Yeah. 육개장? 육개장 좋아해요? 네, 그리고 돈가스. 돈가스도 좋아하고. 네. 오, 이런 한인식물이 있네요. 네, 한인식물. 광복절 알마티에서 광복의 날. 아, 고려인 동포들. 아, 애터님이요, 이렇게. 우리는 못 견디는 거. 부산 근처에 있는 곳이었는데. 아, 네. 근데 저 너무 너무 옛날에 아주 할아버지가. первый дедушка Ичанил его звали. А мама и дедушки умерла в Корее. Вот. И они перееха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Короче, а потом казахи помогали. 친구가 이제 정확히 기억 못 해가.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진 게 러시아 제국이 있었을 때가 아주 소련 때가 아니었고 블라디보스토크 이주가 시작했고 일본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넘어가 승주 할아버지 넘어오시자마자 아산에서 돌아가셨고 그 이 친구 할아버지가 자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여기 농사 짓고 이러면서 살아남으셨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할아버님 그러니까 승주 할아버님하고 할아버님은 남한 분이시고 네. 부산 근처에서 넘어오신 거거든요. 네. 네. 할머니 그 북한 쪽 출신 고려인 분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뭐 블라디보 만났는지 아니 부산에 진짜 거의 마음씨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 히스토리를 보통 이게 서양이잖아요. 한국 이름은 안 짓 거예요. 그렇죠. 저 우리 한번 봤을 때 이 뭐 빅토리아, 장 빅토리아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놀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 가명인 줄 알았어요. 야, 제가 한국 이름 맞는 줄 알았는데 진짜 서류에 서영이라고 돼. 저도 아까 여권 보여줬잖아요. 여권에 이서영도 있더라고요. 그냥 가져왔어요. 아, 할아버지도 있어.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구나.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모색감을 바꿔서 할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병자 숫자시겠네요. 병수 네. 이병자 숫자 시화까지에서 오나스 어떡해 정확히 뭐 삼촌 할아버지인가 삼촌인가 할아버지 가족 중에 있다더니 독립운동 하셨대요. 그래서 한국 가면 저거 이제 국적을 시켜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네. 안 했다고. 지금도 할 수 있나요? 두 달에서 잡고 싶지 않습니까? 나빠 이제. просто надо собрать то, что вот он был, как их называют, которые просто не нравятся. раньше так такая типа, о, надо, а потом так.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너 또 и жить там не хочу, потому что конкуренция большая. офис в офисе не хочу работать. 사무실에서만 일해야 되고 이게 됐대요.
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생각들이 뭐, 본인의 오피스 문화 근데 이제 본인 생각이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 당나라 뭐 한국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아야 이사에 따로 가리는 거 ну нет еще мне потому что я устала вот это нунчи вот это 한국가서 눈치 봐야 되고 막 예의 차려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너무 그럴 수 있어 그런 문화권이 아니니까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y.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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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현 씨 예의 되게 그런 거 눈치 보는 거 싫다 그러고 누구보다 예의 바른데 지금. 다른 거는 인사랑 접근한 거. 여기는 되게 this is very luxury place. I think. Yes, that, this is luxury. This luxury street. Oh, luxury street. Yes. Okay. Oh, thank you. Maybe you pay today. Maybe I pay. Okay, no problem. No problem. Just kidding. Because of your three million TikToker. Yes. Yo, girls, girls, call me, y'all. This is my. 아니 갑자기 왜? But that girls, text me. This is my Instagram. Korean girls. Korean girls, let's go. 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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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heers, good. Okay. Yes. 근데 백화 씨 쪽. 가자산에서 여자를 너무 좋아요.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진짜 너무 좋아. 기존이 좋아. 아 여자들이 엄청 많아. 아 여자들이 좋아한다고요? 아바로 거리요. 죄송합니다. 아 이분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분을 좋아한다. 여자들이. 아니요. Fact. This is fact. Yes. No problem. Money no problem. Can I drink a 5 or 6 beer? Everybody come here. Pay for everything. Yo, girls, my Instagram. $50,000 right here in on my neck. What is it? This is Mickey Mouse brand new collaboration with Louis Vuitton. $20,000. Okay. Hello. Your friend? Oh. No. Yeah, followers. Follower. Oh, follower. Oh, yeah, 진짜 유명하신 분이네. 나도 nice to meet you. Okay, nice to meet you. Yeah, I'm friend, my friend, my friend. друг скорее приехал. Тоже он блогер, ютубер. Okay. Все, давай. Okay. Okay.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자산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s. This is Kazakhstan, this is Korea. Okay. Welcome to the Kazakhstan. Come here. We lovely country. Lovely country. Okay.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백화, 미카, 우리 서현 씨, 민경 님 덕분에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을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Subscribe, like. Bye bye.